자, 이번 시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됩니다. 주로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이제 출제되고 뭐 주관식은 그렇게 이제 출제되는 빈도는 좀 적습니다. 자, 우선 문제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이고 뭐 1번은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 뭐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업 지구가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은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사업은 뭐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관련된 이제 각종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 사업 자체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다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장 정비 사업, 그리고 뭐 도시 군계획서 사업, 자, 이와 같은 사업이 재정비 촉진 사업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대했는데 그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이 나 있고 재정비 촉진 계획은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재정비 촉진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선 사업 구역하고 존치 지역 나인데 뭐 관련된 내용 각각 한 번씩 봐두시면 되고 이번 문제가 우선 사업 구역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재정비 촉진 구역 중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 이주 대책 지원 등을 위해서 뭐 다른 구역에 우선해서 개발하는 구역, 뭐 이와 같은 구역이 우선 사업 구역이 우선 사업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재정비 촉진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되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 2번, 3번, 4번, 5번은 다 재정비의 촉진 사업 여기 해당되는 거고 1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 조성사업 뭐 이와 같은 사업은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뭐 토지 등 소유자 범위 원칙은 해당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 토지의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 자 예외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가 여기 이제 원칙하고 좀 다릅니다. 그다음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에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지상권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 토지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재정비 촉진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가 각각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여기 해당되고, 건축물 소유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5번.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1번 보시면 투기 가열 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대했는데 과거에는 주택공영개발지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뭐 코아트 이제 사유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럼 이제 틀렸고 나머지 이제 2번부터 5번. 자, 여기 해당하는 경우는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고와 같은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토지 효율적 이용하고 도심,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기대인데, 자, 이건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 사업,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 내, 뭐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 이용하고 건축물의 복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 기대인데, 자, 이건 유형 중에서 고밀 복합형에 해당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4번,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기대인데, 이건 이제 주거지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기대인데,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로 개발과 관련된 사업,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2번부터 5번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재정비 촉진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재정비 촉진 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은 뭐 재정비 촉진 사업 종류 물어본 거고, 국토개혁법에 따른 도시공공시설 사업도 재정비 촉진 사업의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재정비 촉진 지구 유형이죠. 그 유형은 세 가지예요. 주거지형, 그 다음 중심지형, 그리고 고밀 복합형.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재정비 촉진 계획은 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토지 이용하고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뭐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번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권자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시도지사에게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 신청이 있게 되면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강제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정권자는 시도지사하고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일 때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정권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6번에서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 강제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도 지정권자입니다. 자, 근데 해당된 지역이 해당되는 대도시의 관할 지역하고
관할 지역이 다른 시, 군구에 걸쳐서 지정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대도지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시장구청장이 지정이나 변경 신청하고자 할 때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은 14일 이상이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지정하고자 할 때 절차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고밀복합형은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주거지형은, 기본적으로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중심지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 이제 고밀복합형은 기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8번에서 이제 4번이고 그 다음 이제 9번 재정비 촉진시고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2번은 여기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3번,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역세권 역사,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세권과 관련해서 지정할 때는 역세권과 관련해서 지정할 때는 유형이 중심지형이 아니고 고밀복합형의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지형이 아니고 고밀복합형입니다. 그 고밀복합형일 때 역세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역세권은 역사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교차점으로부터 각각 이제 500m 이내. 자, 그래서 뭐 3번은 이분이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3번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지금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과 관련해서는 면적 기준, 자, 이걸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인구, 해당된 지역의 인구수 균화하게 되면 여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기준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지금 법에 정하고 있는 여기 기준을 4분의 1까지 각각 완화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건, 면적 기준 완화는 주거 지형하고 중심 지형,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각각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완화하는 법적 기준, 그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완화를 했을 때 구체적인 이제 기준 10번 보면 산지 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하고 역세권 등과 같은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는 주거지형 기준을 얼마로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복합입니다. 주거여건 열악한 지역이고 근데 역세권하고 같이 복합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법에서는 기준 해당되는 기준 면적 주거지형일 때는
완화를 하면, 완화를 하게 되면 15만 제곱미터. 자,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지형일 때는 복합해서 개발할 때, 중심 지형일 때는 이때는 면적 기준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2회 때 일단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인데, 일단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1번.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1번, 2번, 3번, 4번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5번도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고밀복합형의 경우 면적기준 뭐 기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11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재정비 촉진 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특별자치도시사는 직접 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변경한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대도시장이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하는 경우, 이거는 관할 구역하고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지역을 지정할 때, 이때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 변경한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할 때 절차, 뭐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접촉되어 있고,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으로 주거 지형하고 중심 지형, 면적 기준, 얼마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냐. 지금 이 경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때는 4분의 1까지입니다. 그래서 4번,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주로 광역시하고 시 규모, 주로 인구 가지고 완화하면 2분의 1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자, 이날로부터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2년 내는 다음 날을 기준해서 재정비 촉진식으로 지정 고시했던 효력, 자, 상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뭐 재정비 촉진 계획에 수립하고 결정입니다. 그래서 1번, 재정비 촉진 사업은 강의 법률에 따른 뭐 재정비 촉진 구역 지정에 효력이 상실됐다. 즉, 뭐 도시민 중앙경정비법에 따라 뭐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 그럼 이때는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 효력도 상실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2번. 재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나 있는 설명은 존치 지역 중에서 존치 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존치 정비 구역이 아니고 존치 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 자, 그래서 향후 기존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구역은 존치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치 지역 중에서 현재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가 되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때는 존치의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 뭐 나머지 내용은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재정비 촉진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정비 촉진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할 때 총괄 계획과 총괄 계획과를 위촉하는 거하고 총괄 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 계획과는 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전문가를 총괄 계획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계획 수립할 때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사업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시장 군수청장이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사업 관리자는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총괄 관리하고 기반 시설의 비용 부담금하고 지원금 관리. 자,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총괄 사업 관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해서 진행,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 설계, 건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총괄 계획가를 위촉할 때는 시장 구조청장 의견 든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총괄 사업 관리자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행해서 모든 재정비 촉진 사업을 총괄 관리, 기반 시설의 비용 부담금, 지원금의 관리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번에 나 있는 설명 총괄 사업 관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계획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4번에서 5번, 5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 15번 문제. 뭐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그래서 1번은 앞에서 봤던 총괄 사업 관리자 지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재정비 촉진 사업은 해당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뭐 재개발 사업이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 이때는 해당된 이제 재개발 사업 시행한 관계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우선 사업 구역일 때 사업 시행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총괄 사업 관리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구조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총괄 사업 관리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즉 총괄 사업 관리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다. 이때는 주민 대표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천한 경우, 자, 이때는 시장구축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은 해당되는 시공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제입찰판구에서 선정해서 추천한 자를 각각 뭐 시공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업협의회 구성입니다. 해당되는 이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뭐 여러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될 때, 자, 이때는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기본 인원, 20인 이상으로 해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이 10곳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30인 이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번 틀린 분이, 이분이 틀린 거죠. 협의회 구성, 인원수. 자,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협의회는 10인 이내 기대인데, 10인 이내가, 이상이 아니고, 20인 이내, 그리고 사업장이 10곳 이상인 경우,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로 해서 각각 구성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틀렸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27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구조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아니고 이거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재정비 촉진 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0곳 이상이면 30인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그 문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국토지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회의에서 경쟁입찰방구에서 선정된 시공자를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게 되면 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공사나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괄사업자 관리 지정이죠. 그 다음에 5번,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유찰 방법으로 하여 하나, 1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기대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7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의 이제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래 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업협의회 개최, 사업협의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협의회 위원, 위원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이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 주거 안전하고 개발 이익 조정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고, 이때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 이하로 해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8번에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관식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1번 재정비 촉진 지구 유형, 주거 지형, 중심 지형, 곤밀 복합형 세 가지 각각 관련된 내용 정확히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4번 우선 사업 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까 우선 사업 구역도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